레벨 2 집중하셔야 되는 거요. 카운트 셋이고요. 호흡 들어마시는 박자 중요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길게 내는 동안에 음정을 한 음정으로 내추럴을 유지하려고 유지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박자 부르실 때 내가 불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길이 길게 불어주시면 횡경막의 근육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근육이 조금 더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레벨 3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레벨 3. 레벨 3에서는 자, 롱톤 같은 음으로 3번 이상 음정이 명확하게 똑같이 나오셨다면요. 이때 샘여림을 추가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7박 동안에 저희가 소리를 내잖아요. 7박 동안에 소리를 내시는 동안에는 제일 처음에는 포르테,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한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테로 4박을 부시면서 돌아오는 두 번째 마디, 그러니까 돌아오는 두 번째 마디에서 3박 동안에는 디크레센도 해가지고 소리를 점점 여리게 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테로 4박, 디크레센도로 3박을 충분히 7박 동안 불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리를 내보면요. 1, 2, 3, 도 다시요. 한박 첫 번째 기회에서는 포르테로 4박을 연주하시고요. 디크레센도를 3박을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세 번째 마디에서는 피아노로 4박을 연주해주시고요. 디크레센도 점점 크게를 3박 동안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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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크게 하고 숨을 들여 또 마셔줘야겠죠. 여덟 번째 박자에서요. 그러니까 세게 둘 셋 넷 점점 여리 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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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그 길게 길게 세게 길게를 충분히 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색소폰으로 연주해 볼게요. 이때 크레센도 될 때 혹은 디크레센도 될 때 음정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요. 음정이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명확하게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디크레센도나 크레센도 혹은 세게 부를 때나 여리게 부를 때 포르테나 피아노 하는 동안에요. 음의 높이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의하셔서 같은 음정, 내추럴을 내는 연습을 더 해주신 다음에 샘여림 연습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샘여림 연습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되셨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 레벨 4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4! 드디어 고급 레벨 스킬 롱톤에 오셨습니다. 레벨 4를 연주하실 정도 되면은요, 악기를 연주하신 지 1년 넘어서 2년,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주하시는 동안에 선생님 저는 4박 혹은 7박은 너무 짧아요. 그냥 그거 연습하는 동안에 한숨에 길게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줄, 그러니까 총 4마디 동안에 우리는 길게 부는 연습을 두 번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포르테 심으로 시작하셔서 돌아오는 두 번째 마디에 네 번째 박자에 피아니시심으로 떨어지셔서 다시 크레센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충분히 포르테로 길게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저는 뭐
12개 피아노로 내면은 16마디도 낼수 있어요. 아,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마디를 충분히, 4마디 정도만 호흡을 충분히 밀어주는 연습을 할게요. 포르테로 세게 바람을 많이 빌어주시면 횡격막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겠죠? 롱톤 연습의 주 목적은 횡격막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부는 것보다는 내 근육이 좀더 튼튼해지는 거에 집중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레벨 4 시범 연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마지막 박자의 호흡이 간당간당할 수 있을 정도로 횡격막의 끝에까지 올라오는 느낌을 유지하는 정도로 길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10분 연습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 영상에 뵙겠습니다.